계속해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. 왜 붕괴가 벌어진 건지, 불법 재하청이 원인인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, 성면 해체 공사를 맡은 한 철거 업체가 경찰 압수수색 닷새 전에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CCTV 영상도 삭제했지만 덜미가 잡혔습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. 철거 현장 곳곳에 발암 물질로 분류된 성면이 방치돼 있습니다. 환경단체는 성면 해체를 맡은 다원 이엔 씨가 불법 재하청을 주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. 하도급을 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엉망으로 성면 철거가 이루어졌겠구나라는. 재개발 조합은 4구역 성면 해체 공사를 22억 원에 다원 이엔 씨 등과 계약했습니다. 경찰이 불법 하도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다원 이엔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닷새 전에 이미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직원 두 명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폐기한 뒤 이를 숨기려고 CCTV 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. 취재진이 다원 이엔 씨를 찾아갔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죄송한데 상관없습니다. 경찰은 재개발 조합과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해 성면 해체 공사비 22억 원이 재하청을 거치며 크게 줄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